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도프시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기능이 바로 파일을 임포트할 때, 폴더 위에 그 상위 폴더가 있는 거가 같이 이렇게 하위 폴더에 있는 모든 시퀀스들을 한번 임포트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히어로에 있는 기능인데, 여기 폴더 아예 아래에 이렇게 폴더가 있으면요, 원래 이렇게 이 이미지 폴더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굉장히 상위 폴더 갖고 오면요, 그 하위의 폴더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 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편하게 이렇게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임포트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에서 누크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누크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일이 있고요. 자, 도프시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MOV 파일 하나, F, 자, 그리고 Z파이터, 자, 여기 있죠? 자, 제트파이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얘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폼 머지 A 오버 B. 자, 하면은 비행기 하나 오죠. 자, 도프시트라는 기능은요. 자, 위에가 상단이 커브 에디터고요. 하단이 도프시트인데 더블 클릭하면요. 여기에 키프레임을 넣으면은 커브 에디터에 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를 0.5 0점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요. 자, 제가 처음에 키프레임 하나 넣어볼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자, 제 라스트 프레임 100프레임에서는 여기로 이동을 하고요. 중간에 50프레임째에서는, 자, 요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상단에는요, 자, 로테이트 스케일을 잠깐 줘세요. 자, 요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반대로 플러스 36.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하나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프시트하고 커브 에디터하고 도프시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도프시트의 기능은요. 커브 에디터하고 도프시트가 여기 2프레임을 잡았었네요. 자, 요렇게 제가 원래는 1프레임 잡고 싶은데 2프레임 잡은 거는요. 도프시트에서 간단하게 커브 에디터에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데 지금 도프시트 기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프시트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밀면은 프레임, 그 키프레임이 수정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도프시트의 가장 큰 기능은 커브 에디터는 프레임의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프레임이고 세로축이 밸류잖아요. 근데 도프시트는 세로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축밖에 없습니다. 가로축밖에 없고요. 여기 안에서 프레임하고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만 조정할 때는 트랜스레이트 누르면 되고요. 로테이트만 조정할 때 로테이트 누르면 되고, 트랜스폼 전체를 조정할 때는 트랜스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슬립 프레임 자체를 옮기는 거죠. 시작 프레임을 10프레임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시작 프레임 10프레임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 정지했다가. 자, 이게 바로 슬립 기능이고요. 자, 다시 1프레임으로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50프레임을 줄여버리면요. 프레임이 어때요? 50프레임으로 줄은 거니까 속도가 어때요? 두 배만큼 빨라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50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 플레이 누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빨라진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은 이 슬립 슬라이드 기능입니다. 아, 슬립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립하고 스케일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이 약간 더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이게 싱크로나이즈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에디트에 가면은 파일 에디트 뷰 가면은 싱크로나이즈 프레임 레인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작업할 때 보면은 도프시트만 놓고 이렇게 중간 프레임을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커브 에디터가 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커브 에디터만 보고 얘네들도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싱크로나이저를 누르면요. 얘가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프레임 레이트 지점이. 자, 이게 바로 싱크로나이트고요. 확대해도 같이 확대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A 누르면서 피트 시키면 같이 피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요 기능은요. 요기는 뭐냐면은 얘를 누르면은 모든 리드 노드가 여기 돕시트에 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옵셋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시작되고 얘는 여기서 시작되고 얘는 여기서 시작되고 각각의 리드 노드들이 시작되는 지점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프시트에 있는 리드 노드는요, 어떤 식의 기능을 가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트림 에디트 편집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있고 이 해당 파일이 AB01MM1T죠. 그래서 AB01MM1T 요 파일이죠. 그래서 요 파일 보면 지금 옵셋이 마이너스 6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프레임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고 제가 약간 되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없어서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이게 트립이 되는데 프레임 레인지가 앞에가 이동하는 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 프레임이 있지만 그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런 식으로 자, 뒤에가 트림 편집이 되죠? 트림 편집이 되고 트림 편집이 된 상태에서 하단으로 낮추시면요. 슬립이 돼요. 요런 상태에서 앞하고 뒤에가 지금 프레임 옵셋이 같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꼭 편집하는 것처럼요. 요렇게 맞추고 요렇게 맞춰서 얘 다음에 얘가 바로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누크 8버전부터는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제가 더블 클릭할게요. 자, 지금 얘가 모든 리드 노드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타임 옵셋 노드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타임 옵셋 노드를 연결하면요.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이냐면요. 자, 타임 옵셋 노드 위에 얘네들이 이렇게 붙게 돼요. 자, 프리퍼티스 두 개, 타임 옵셋 한번 연결을 해보고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타임 옵셋으로 제가 만약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보면요. 지금 현재 아까 원 상태로 잠깐 복귀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1프레임 그리고 얘가 25프레임 그리고 얘가 50프레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1프레임, 25프레임, 50프레임 그리고 타임 옵셋 옵셋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타임 옵셋 그런 다음에 타임 옵셋을 제가 10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단에 원래는 1프레임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11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요. 11프레임으로. 그리고 제가 뷰어로 트랜스폼 노드로 보고요. 만약에 타임 옵셋 노드로 보면요, 자, 밑에 게 트랜스폼 노드고 위에 게 타임 옵셋 노드죠. 그래서 자, 트랜스폼 노드를 제가 요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타임 옵셋이 되어져 있는 게 위에 거고요. 타임 옵셋이 안 되어져 있는 게 아래 거죠. 자, 그래서 아래 걸 움직이면요. 위에 거는 타임 옵셋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이 프레임이죠. 자,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커브 에디터에도 보면 이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얘가 타임 옵셋 때문에 실제로는 30프레임이 지금 뭐예요? 키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프시트 같은 경우는 그 30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있다고 타임 옵셋이 위에 있어서 그게 같이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이 얘가 2D뿐만 아니라 3D에도 연동이 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플레이 누르면은 자, 그래서 시작 가만히 있다가 10프레임부터 움직였다가 60프레임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1, 20, 50이라도 그런 식으로 얘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프시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도프시트는 또 어떻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항상 도프시트하고 커브 에디터는 얘가 프리퍼티스에도 활성화가 돼야지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기 전체 컴포지트 노드 그래프가 굉장히 긴데 항상 도프시트 얘가 상위에 존재해가지고 얘를 계속 추정하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모든 노드에 거의 다 모든 키프레임이 들어가는 모든 노드에 있는데 트랜스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노드 탭에 오시면요, 어떠한 메뉴가 있냐면 Always in 도프시트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면요, 얘는 항상 자, 여기가 이 프리퍼티스에 활성화되지 않더라도요, 도프시트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프시트에 활성화될 때 어떻게 돼요? 타임 옵셋이 같이 활성화되죠? 타임 옵셋 노드가 있으니까 디세이블 되면은 당연히 타임 노드가 활성화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때 활성화돼서 다른 노드를 가지고 트랜스폼을 계속 작업을 하더라도요, 얘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요. 트랜스폼 1번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Always in Top Sheet라는 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자, 잘 익숙하게 잘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Top Sheet에 대한 기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